직업 적응 훈련실. 이곳에서 복지관 동료들이 한데 모여 화장지 포장하는 법을 배우는데요. 하지만 호흡할 때도 무리인 예진 씨는 별도로 다른 수업을 받습니다. 엄지랑 검지를 잘 사용을 한다는 느낌으로 돌려보십시다. 천천히. 안쪽으로 돌리시면 돼요. 바깥쪽으로 돌리면 풀리니까. 이렇게. 이젠 소근육을 쓰는 게 약해지면서 손가락을 이용해 나사를 풀고 조이는 건데요. 네. 다른 사람들은 친목을 쌓기 위해 아니면 직업 훈련을 위해 찾는 복지관이지만 예진 씨와 어머니에겐 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.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 오는 거야. 그래서 그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춰주는 방법이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최대한 움직이게 해주고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속은 얘기고 뭐고 이렇게 해야 되고. 다 되는 게 아니라. 소근육을 쓴 덕분일까요?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이는 예진 씨입니다.